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모바일 사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과장 손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모바일 사업실에서 사업 PM으로 근무하고 있는 8년차 과장 김설아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아직 공개된 프로젝트는 아니고 런칭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게임을 재미있게 하기 위한 게임성 개선을 하거나 BM 상품, 이벤트 등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유정 과장님과는 다른 신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개선, 뭐 상품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손유정 과장님, 저희 같은 모바일 사업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사업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모바일 사업실에서는 개발 외에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좀 더 재밌게 변하기 위한 게임성 개선 제안을 하거나 BM, 이벤트 상품 등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정해진 일정 안에 저희 프로젝트가 문제 없이 런칭될 수 있도록 유관 부서분들과 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고객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전 세계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서비스, 개발하는 것을 목표 중에 있습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에픽세븐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에픽세븐 말고도 런칭을 준비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3남매 모두 게임을 좋아해서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PC를 사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언니가 게임 마케터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게임 업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케터나 게임 개발자가 아닌 사업 PM 직무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좀 부족했었는데요. 게임을 즐겨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분들이 사업 PM분들과 사업 운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도 약간 유저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업 PM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게임 회사 광고를 보게 되었고 제가 마침 게임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게임 개선 관련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 직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게임 사업 PM으로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설아 과장님, 그럼 저희 같이 모바일 사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여태까지 일하시면서 보람찼던 일이 있으실까요? 유정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게임을 런칭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업무를 하지만 저희는 사업 PM으로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고 많은 유저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항상 QA 빌드로 플레이하던 게임을 이제 정식 마켓에서 정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 게임을 열었을 때 안에 만든 사람들의 제 이름이 있었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실제로는 뭐 제가 게임을 기획을 하거나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 나오기까지 제가 크게 일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유정 과장님은 어떤 때가 가장 보람 차셨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획을 직접 하거나 개발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유저분들이 실제로 마켓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플레이해 주실 때 남겨드리는 의견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CBT를 했는데 뭐 안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는 유저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개선을 해서 런칭을 했을 때 그걸 다 기억해 주시고 아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보람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입사 지원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일을 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게 제가 얼마나 게임을 좋아했냐를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일을 하다가 힘들 때도 있을 거고 지원자로서 여기 채용을 준비할 때도 되게 힘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언제 게임을 좋아했고 또 왜 게임 업계에 지원하려고 했는지를 오랫동안 생각해 보시면 게임 회사에 지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아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선 시니어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루틴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일로 느껴지다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저희 업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나 빠르게 변하는 이런 게임 시장의 변화, 트렌드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것들을 이제 자기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니어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장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장르만 편식하기보다는 좀 고루고루 장르를 즐겨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게임이 내 담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모든 장르를 즐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정 과장님. 저 이번에 경력 공채에서 모집 중인 포지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와 같은 모바일 사업 PM 직군뿐만 아니라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모바일 게임의 개발 직군, 그래픽 직군,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직군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